This is your storytelling teacher, Olivia. 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 같이 읽어볼 올리비아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do you guys know what the word greedy? Greedy means? 우리 greedy라는 단어도 알아요, 혹시? Greedy? 여기서 알아요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greedy는요, 누굴까? 바로 흥부놀부 중에 흥부놀부 동화책 알죠? 흥부놀부 동화책에서 놀부 알아요? 놀부. 놀부, 형인 놀부가 바로 greedy한 사람이에요. 그럼 greedy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동화책 읽으면서 어떤 단어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Okay guys, let's start. Greedy George. 오늘은요, 놀부가 아니라 바로 George라는 친구 이야기예요. George. 우리 George가요, 어떻대요? 바로 greedy 하대요. 어떤지 한번 볼게요. Okay, 보니까 우리 조지가 누구인 것 같아? 바로 여기 보이는 마우스, 아주 작은 쥐인 것 같아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옛날에 George lived in a hole inside the barn. 조지가요, lived. Live는요, 살다예요, 살다. 어디 살았다고요? In a hole. 조그만한 구멍에 살았대요. 어디에 있는? Inside a barn. Barn은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말이나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두거나 식량을 두는 창고 같은 곳이 barn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지는요, in a hole inside a barn. Barn에 있는 barn. 마구간, 창고에 있는 어디에? In a hole. 구멍 안에 살았대요. One day, 어느 날, one day, he was having trouble. Trouble은요, 문제예요. 문제가 생겼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Looking for food.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긴 것 같아? 주변에 빈 박스와 빈 자루밖에 없어요. 먹을 거라고는 전혀 없이 배가 고픈 우리 조이지가 바로 looking for food. 바로 looking for food. 음식을 찾는 것에 문제가 생겼대요. 음식 찾는 것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조지가 음식을 먹었을까? 많이 못 먹었을까? 먹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hungry. 배가 고픈 상태일 거예요. He was getting hungry.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우리 조지가 getting hungry. 점점 배가 고파왔대요. So, 그래서 he went out. Went out은요, 우리 go out, 나가다예요. Went out, 나갔대요. To search for food. Search는요, 아까 우리 looking for 나왔던 거랑 같은 뜻이에요. Look for, search for, 찾다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찾으려고 went out, 밖으로 나갔대요. 그때 suddenly, 갑자기 his eyes widened. 지금 보니까 his eyes, 우리 조지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번쩍 하고 커졌어요. Widened, 눈이 커졌대요. 뭔가 찾았나 봐. 와우, 우리 지금 눈이 왕방울처럼 커진 조지가 지금 뭐래요? 와우, 와우. George said, as he saw a basket full of corn. 조지가 와우라고 말했대요. 왜냐면 he saw a basket. 바스켓을 봤는데 바스켓은요, 여기 지금 보이는 바구니예요. 바구니를 봤는데 이 바구니가 어떤 바구니길래? 그냥 바구니는 아닌 것 같고 뭐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옥수수가 담긴 옥수수가 그것도 가득 full of corn. 바로 옥수수로 가득 담긴 바스켓 바구니를 봤기 때문이에요. The basket, 그 바구니는요, was too high. 하지만 우리 조지는 지금 보니까 너무 조그마한 생쥐라서 거기가 너무 too high, 너무 높고 and he couldn't climb. 그래서 어떻다고? 올라갈 수 없대요. climb은요, 어디 올라가다예요. 여기 올라가서 옥수수를 먹어야 하는데 너무 high, basket이 too high하기 때문에 couldn't climb, 올라갈 수가 없대요. 저런 불쌍한 조지, 어떡하면 좋을까?
George wanted to get inside. 하지만 우리 조지가 지금 어떤 상태야? 굉장히 hungry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George는요, wanted, 하고 싶었대.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 To get inside,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대. He saw a small hole, 그때였어요. 지금 우리 George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뭐예요? 조그마한 구멍이 눈에 들어왔네. He saw a small hole in the basket. 바스켓의 바닥에 너무 높아서 climb, couldn't climb 할 수 없, 할 수, 아, climb 할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구멍을 찾아낸 거예요. 아, this is my lucky day. 뭐래요? 오늘 나의 행운의 날이야. 너무 좋아. 오늘 내가 운이 좋구나. 너무 배가 고팠는데 full of corn 있는 바스켓도 발견했고 그 바스켓이 너무 too high해서 couldn't climb 했는데도 조그마한 hole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때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This is my lucky day. 오늘 내가 운이 좋아 라고 할 때 우리요. This is my lucky day 라고 해요. George shouted with joy. 그래서 우리 George 지금 표정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 George가요, shouted, 소리쳤대요. With joy. 너무 즐거워서 Wow, this is my lucky day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Then,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He crept, 조심조심, 슬금슬금 어떻게 했다고? 들어갔어요. He crept inside the hole. 그 어디? 바스켓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George was too small. George was small enough to get through that hole. 조지는요, small, 작았대요. 얼마큼 작았다고? Enough to get through the hole. 그 구멍에 들어갈 만큼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지가 들어왔을까 못 들어왔을까? 맞아요. 지금 basket, 바구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을 지금 빼꼼 내밀고 있다. 그쵸? George could enjoy the corn finally. 그래서 우리 George가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맞아요. Eating the corn. 지금 뭐예요? 옥수수 먹고 있어요. George가요, could enjoy. 즐길 수 있었대요. The corn finally. 결국에 마침내 어떻게 들어와서 먹을 수 있었대요. Since he was so hungry. Since는요, 우리 왜냐면 뭐뭐 했기 때문에예요. 했기 때문에 우리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것 중에 우리 since 말고 친구들 아는 단어 혹시 있어요? 뭐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바로 because 있겠네요. Because he was so hungry. Since he was so hungry.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he ate a lot. 어떻게 했다고? 지금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째 먹고 어떻게? He ate a lot. A lot은요 많이예요. 굉장히 많이 먹었대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생길 텐데 어떡하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 조지가요 배가 고픈 상태라서 많이 먹고 있어요. George went on eating and eating. 조지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Eating and eating.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왜? 이 basket은요 바로 full of corn. 옥수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옥수수 어떻게 됐어요? 전부 먹어치워 버렸네요. He had grown so fat.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많이 먹어서 조지가 점점 뚱뚱해져 버렸어요. So, 그래서 that he stopped eating. 너무 뚱뚱해져서 배가 너무 불러와서 어떻게 했다고? 아, 이제 배가 불러 그만 먹어야지 하고 조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빙글빙글 돌아갈 만큼 먹고 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스켓 안에 있는 콘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먹어 치워버렸네. Now, there was another problem. 우리가 there was another problem 이래요. 조지에게 다른, 또 다른 another problem이 생겼대요. 우리 조지가 맨 처음에 그 동화책 첫 장에서 생겼던 맨 처음에 problem이 뭐였어요? 바로 음식을 찾는, looking for food, 음식을 찾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못 먹는 problem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basket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옥수수를 먹고 난 다음에 another problem.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대. Oh no. 아, 어떡해? said George. 왜 그럴까? 무슨 문제일까? 지금 조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어. 우리 조지. 배부르게 옥수수 먹었는데 왜 울고 있을까?
지금 looking at the hole. 지금 구멍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요. 어? 왜? 무슨 문제야, 조지? I can't pass through the hole anymore. 아, 우리 조지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너무 뚱뚱해져서 지금 맨 처음에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됐나 봐. I can't. 나는 할 수 없어. Pass through the. 지나갈 수가 없대. The hole anymore. 이젠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어. 처음에는 was too small. 굉장히 작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옥수수를 eating in, eating in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먹다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너무 뚱뚱해져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슬퍼진 조지가 he cried. 울어버렸대요. How can I get out? How는요, 어떻게 라고 방법을 물을 때 쓰는 말이에요. How can I get out? 내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He asked himself. 스스로 혼자 지금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혼자서 물어본 거. 나 어떻게 나가? 너 어떻게 해요? 라고 울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Just then. 그때요. 바로 그때. George heard somebody coming along. George가요. Heard. 쫑긋쫑긋 귀로 뭔가를 들었대요. 뭘 들었을까? Somebody coming along. 지금 이곳으로 누군가 오는 발자국 소리. 콩콩콩콩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이 작은 구멍으로 리본을 단 또 다른 생쥐가 지금 빼꼼히 바라보면서 조지가 거기 안에 있는 걸 바라보고 있네. 조지, what are you doing? 조지야, 너 거기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너 뭐 하니? 라고 할 때 우리 친구들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해요. 뭐 하니? What are you doing? 뭐 해? As the mouse inside, outside. 바깥에 있는 우리 여자 생쥐가 물어봤어요. 조지야, 너 거기서 뭐 해? I can barely move. 내가 barely는요, 겨우겨우, 아주 조금 간신히 어떻게? Move, 움직일 수 있어. 한마디로 뭐야? 나 거의 못 움직이겠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못 움직이겠어. Can you help me out? 너 help me out. 도와주다예요. Help out, 도와주다. 너, can you help me out? 나 조금 도와줄 수 있겠어? Jory said. 근데 여기 밖에 있는 생쥐도 생쥐가 들어가기에는 아마 basket이 too high해서 couldn't climb. 아마 올라갈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이 여자 생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George, 조지야. The only way to get out, the only way, 바로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to get out from the basket. 네가 이 basket에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뭐냐면 is to starve. 네가 다시 조그마한 생쥐로 돌아오게끔 to starve. Starve는요, hungry보다 더 많이 배가 고픈, 아주 많이 배가 고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빼짝빼짝 말라서 배가 고프면 다시 조그마한 우리 조지가 되겠지. 그때 요 구멍으로 나오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 조지야. 너 좀 굶주려야 해. 너 살 빼야 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A few days later. 결국에 우리 조지는요, 방법이 없어서 A few days. A few days는요, 며칠 later, 후에 He could get out of the basket. 어떻게? He could get out. 밖으로 나오다요. Get out. 밖으로 get out of the basket. 바스켓 밖으로 바구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I shouldn't be greedy anymore. 나 I shouldn't. Shouldn't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I shouldn't be greedy anymore. 나 이제 greedy, 욕심부리지 않을 거야. 욕심부리지 않을 거야. George said. 조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starve, 아주 배가 고픈 상태로 조그만해져서 다시 get out, 나오고 있네요. Okay, guys. 지금까지 우리 조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greedy,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우리 greedy, 조지의 greedy.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지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hungry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full of corn, 바로 콘, 옥수수로 가득 찬 basket을 발견하고는 Well, it's my lucky day! 나 오늘 운이 너무 좋아! 하고 들어가서 eating on eating, 계속해서 먹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Getting fat, 뚱뚱해져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 없었어? 못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 조지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greedy, 욕심부리지 않고 greedy 하지 않게 조금만 먹고 다시 며칠 뒤에 와서 또 먹고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조지는 며칠 동안 음식 걱정을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greedy하게 욕심을 부리면은 오히려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친구들? 선생님은 굉장히 교훈도 있고 재밌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도록 할게요. Okay, bye guys. See you later.